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잡는 거 선생님이 가르쳐 줄게요. 어떻게 하냐면 이 토기 이렇게 그릇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릇인데 이렇게 주먹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토기, 항아리인데 손을 좀 피고 들어갈 수 있게. 근데 거기에 항아리에 얘네들이 땅콩을 그렇게 좋아한다네. 응? 그럼 거기다 땅콩을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해가지고 땅콩이 들어가 있는 항아리에다가 거기 손을 쭉 집었는데 땅콩이 있잖아. 그러면 그걸 주먹을 확 쥐는 거야. 그럼 한 움큼 쥐잖아. 그러면 손이 안 빠져. 왜냐면 손을 피고 들어갈 수 있는 주둥아리에 한 움큼을 쳤으니 빠져 안 빠져. 안 빠진대. 그러면 욕심이 많대 얘는. 왜냐면 제가 땅콩을 좋아하니까 굳이 땅콩을 가지고 가야 돼. 근데 그때 원숭이를 가서 팍 잡으면 되는데 얘네들은 저를 잡으려고 오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쥐고 있는 이 땅콩을 누우면 도망갈 수가 있는데 끝까지 쥐고 있다네. 이것이 쥐고 있어갖고 뺄라고도 뺄 수가 없으니까 이러다가 잡힌다는 것이야. 참 쉽죠잉? 참 쉽죠잉? 여러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욕심껏 뭐냐 가져가려고 쥐고 있잖아? 그냥 뒤지는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냥 가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놓아야 돼. 욕심을 버려야 돼. 뭔가 스트레스의 근원이 욕심이요. 알죠? 어떤 나그네가 이 스님을 찾아갔어. 아주 이 스님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야. 스님! 스님! 저 여쭤볼 말이 있습니다. 저는요 너무너무 스트레스 쌓여갖고 이 세상에서 못 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너무 온갖 걱정으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아 시끄러. 나 지금 농사지어야 되는데 나 지금 물을 기타 말았으니까 너 물동아리를 좀 양쪽으로 들고 있어라. 물 항아리를 양쪽 손으로 들고 있어라 이러더래. 그래서 아 예, 엉덩견에 그 이제 항아리 두 개를 들고 있었던 거야. 밖에 쓰지 그거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거야. 근데 막 스님이 계속 고랑이, 이랑이 물 밥만 일구고 다니더라는 거야. 아니 30분이 지나도 그냥 반이 그냥 계속 밥만 일구고 있고 나는 무거워 죽겠는데 응? 한 시간이 다 지났는데도 팔이 저려 죽겠는데도 계속 스님! 아 언제까지 일하실 거예요? 저한테는 이거 들고 있으라고 그러더니 이거 뭐 하시려고 그래요? 무겁냐 이놈아? 아 무거워 죽겠어요. 무거우면 내려놔 이놈아. 내려놓으래. 아이고 간단한 건데. 아 이제 이야기하여? 왜 이제서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머리가 아프고 그죠? 힘들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거를 내려놓으면 돼. 뭘 그렇게 쥐고서 그냥 스트레스를 받고 난리여. 응? 알았지? 이정수 회장님 스트레스 받지 마. 내려놔. 알았지? 안 돼. 자 헐헐 한번 더.